지금 현재의 코드 상으로는 페이지를 리로드 하더라도 이 콘솔 상으로 아무런 표시가 나가지 메시지가 표시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연결될 때도 메시지가 나타나게끔 지금 인덱스 HTML에 있는 거는 끊겼을 때만 메시지가 이렇게 표시되는 거잖아요. 연결됐을 때 나타나게끔 한번 여러분 잠시 멈추고 만들어 보십시오. 코드를 작성해 보십시오. 해보셨나요? 간단하죠? 이거 그냥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커넥트를 넣으면 됐어요. 커넥트해서 여기다가 커넥티드 투 서버. 커넥티드 투 서버 해주면 지금 현재 노드 모는 밑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리로드 하겠습니다. 커넥티드 투 서버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주고받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덱스 HTML 파일에다가 이렇게 JS 코드를 왕창 적어 놓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잘라서 그대로 다른 파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New 파일에서 index.js 여기다 넣어놓죠. 넣어놓고 인덱스 HTML은 스크립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source 넣어주면 되겠죠. src equal 여기 폴더에다가 index.js 이렇게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동일합니다. 제대로 동작하는지 볼까요? 그 디스커넥트 됐다가 다시 connected to server 됐죠.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index.js 여기 파일, 이 파일과 그리고 server.js 이 파일, 이두 개간의 데이터가 주고받는 거. 지금 현재로는 제 컴퓨터 한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라고 생각하시고, 그죠?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얘는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 두 개를 열어놓고 인덱스 서버.js 닫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넓게 해놓고 그죠? 인덱스.js에서 하는 것과 서버.js에서 하는 것이 각각의 이벤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몇 가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요건 일단 닫아놓을게요. 그래도 밑에는 계속 노드 모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덱스.js에서 이렇게 소켓 온 혹은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요거는 뭐예요? 서버로부터 이벤트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서버에다 이벤트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소켓 앵귤러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네요. 이미트죠. 이미트에서 create email이라고 하는 그죠? 이벤트를 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오브젝트를 하나 던져주게 되면은 소켓 이미지잖아요. 그러면은 요 데이터가 create email이라고 하는 제목의 요 오브젝트가 서버 JS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to 해서 누구랄까요? Jupyter at openac.org 그죠? 그리고 메시지라고 할까요? 컨텐츠가 낫겠네요. 컨텐츠는 Hi, I'm a client.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자, Hi, I am a client.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create email이라고 하는 이름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create email이라고보다는 뭐 new email, my 뭐 email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죠? email 그냥 email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죠?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일단 create는 좀 그렇고, newly written email 이건 또 너무 좀긴 말이네요. 적당한 말이 뭐가 있나요? my email 할게요, 그냥. 자, my email, Jupyter email, Jupyter email 됐습니다. Jupyter email이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이름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벤트 이름을 지정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금 이게 socket on, disconnect 일때 이렇게 하면 곤란하네. 이건 다시 내려놓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올게요. 여기다 두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연결되었을 때 이런 메시지가 가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커넥트를 위로 올려놓을까요? 이게 조금 더 논리적이죠.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결이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요거 요 소켓 이메일 소켓 이미트에서 GPT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이 서버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커넥션 됐을 때니까 소켓 온 이전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똑같은 말이 되죠. 소켓 온에서 이름만 바뀔 뿐입니다. 뭐로 바뀌나요? 주피터 이메일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 하나 표시를 할까요? 컨설로그에서 물론 이제 컨텐츠도 받게 되죠. 뭔가를 받았으니까 그죠. 뭐라고 할까요? 여기다가 그냥 컨설로그 할게요.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New email from Jupyter. Jupyter 이렇게 되는 거죠. Socket on Jupyter email. 그렇죠? 그럼 연결을 끄다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connected to server 동작했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console.log 이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자 new email from Jupyter 하는 것이 서버에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보낸 이미트가 서버에 이런 식으로 도착하는 거죠. 서버에서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요것을 그냥 소켓 이밋 마찬가지로 어디로 갔나요? 밑에 좀 있나요? 여기 있군요. 여기다가 커넥션 한 다음에 여기 소켓 이밋 똑같은 겁니다. 그럼 주미트 투 주피터 이메일 그러면 주피터에게 가는 이메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 아 아니다 그냥 to Jupyter 이메일 하고 이번에는 from 해서 슈퍼맨이 보낸 걸 합시다. 슈퍼맨 슈퍼맨이 Jupyter에게 보낸 거죠. Hi, I am a Superman. Man, 그죠? From server 됐습니다. 요게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또 socket on 똑같이 쓸 수가 있죠. socket on에서 connect에다가 마찬가지 여기다 넣어줄게. 커넥트 이후에 똑같이 여기는 여기 들어도 되고 또 다른 데 밖에 빼놓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요것을 빼서 여기 밑에다 두더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일단 스켓 온 해서 이게 이름이 뭐죠? 투 주피터 이메일이었잖아요. 투 주피터 이메일 해서 그 다음에 요 컨텐츠는 필요 없죠. 그죠? 요거는 그냥 콜백을 써주면 됩니다. 콜백을 해서 뭔가 메시지가 올 거고 그 메시지를 보내주면 되겠죠. 여기 메시지 메일이 온다고 보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로그 메일 그러면은 요것이 여기서 소켓 이밋 하면서 요것을 이 이벤트 이름을 이렇게 해서 이 오브젝트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면은 클라이언트는 이 이벤트 이름에 맞춰서 on 해서 요것이 실행되는 거죠. 콜백이 그죠? 그러면은 볼까요? 다시 아 뭐 이렇게 많이 돌아왔네요. Connect to server. 다음에 from 어떻게 됐나요? Superman openhc.org로부터 Hi, I'm a Superman from server.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지금 클라이언트 모니터 화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socket on과 socket emit 그리고 이벤트 이름은 우리가 지정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connect라든가 disconnect 같은 경우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언어예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용어는 socket 라이브러리에 이미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소켓 온 이것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다 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두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지 볼까요? 그러면 다큐멘트를 해서 그러면 이 이벤트를 언제 이걸 하느냐는 거잖아요. 여기 온 해서 커넥션에서 커넥션만 되면은 자동으로 무조건 보내는 거죠. 그죠? 이거는 조금 그렇죠. 그죠? 그리고 무조건 하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니까 여기서 요 이미지 발생하는 특별한 경우 환경 그죠? 실제 메일이 만들어졌을 때 그럴 때 요쪽으로 요런 이벤트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서버가 동작하자마자 브라우저가 접속하자마자 자동으로 여기 날아가 버리면 그건 좀 그렇죠. 의미가 없죠. 그렇죠? 양방향으로 소통이 된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인덱스와 그래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에 양방향 소통은 되지만은 요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을 제어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